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로 6절, 11절로 15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또 한 천사가 아비수스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용, 곧 악마요 사탄인 그 옛 뱀을 붙잡아 결박하여 아비수스에 던지고 닫은 다음에 그 위에 봉인을 하여 천년 동안 가두어두고 천년이 끝날 때까지는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탄은 그 뒤에 잠시 동안 풀려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천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전도 초청 대상자로 오늘 전도받아서 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텐데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특히 영생을 얻는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해야 될 본문이 요한계시록 20장인데 이 요한계시록 20장은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 대상자들에게는 좀 어려운 설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정말 전도 대상자, 오늘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에게 꼭 전해드려야 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부러 정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맞추셨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귀가 조종하던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사탄조차도 천사가 사로잡아서 무저갱이라는 아비소스에 가둡니다. 천년 동안을 가둡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사탄이 역사를 못하는 정말 놀라운 세상이 천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때 순교한 성도들이 마귀에게 절하지 않고 순교한 성도들이 부활해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년 왕국이라고 말하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이 첫 번째 부활한 사람들은 이 마지막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천년 왕국이 그 전에 있냐 후에 있느냐 하는 문제로 인한 논란인데 성경에는 명확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거죠. 그 말은 성경이 말해주는 것까지만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요한계시록 20장이 말하는 진짜 중요한 주제는 논란과 상관이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 깨달아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모든 사람은 마지막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마지막 심판에 가지 않으려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정말 놀라운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마지막 때에 될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1000년이 지나고 나면 사탄이 잠깐 풀려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마귀를, 사탄을 완전히 멸망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잠깐 풀려났을 때 또 사람들을 미혹해서 주님을 대적하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대적하는 군대를 다 불태우고 영원한 불못으로 마귀와 함께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에 흰 보좌가, 크고 흰 보좌가 나타나는데 거기에 주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모든 사람들의 심판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죽었던, 지금까지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날 우리는 아마 빌라도도 보고 가룟유다도 보고 또 뭐 김일성도 보게 될 겁니다. 하여튼 죽었던 모든 사람은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심판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 그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다 심판의 부활, 멸망의 부활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미국의 롭 벨이라고 하는 아주 큰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2011년에 책을 하나 쓰셨는데 사랑이 이긴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지옥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에 보낼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2위에 오를 정도로 그렇게 그때 당시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낳았던 책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을까요? 아마 이 시간에 논쟁하자 그러면 아마 뭐 오늘 밤샐 때까지도 답이 안 나올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것도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고 성경도 일관되게 지옥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를 세우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심판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불에 태우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온 몸이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불에 탄다고 생각하면 이걸 도대체 상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에 가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무디는 말하기를 만약에 지옥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성경책은 불태워버려야 될 것이라. 왜? 거짓말 책이니까.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이렇게 돈을 들여서 예배당을 지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당장 이 예배당을 오락실로 만들어버리는 게 차라리 낫죠.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지옥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독약인데 독약이라고 써서 붙이지 말자, 해골 그림 같은 이런 끔찍한 표식은 하지 말자,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 독약을 누가 마시면 죽잖아요. 그걸 어떻게 친절이나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철부지 생각입니다. 마음대로 살자, 죄 짓고도 살아보자, 지옥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아, 마귀가 유혹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책이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책들이 펼쳐져 있어요. 그 책 속에는 우리의 모든 행적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생 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가졌던 생각들, 말, 행동, 모든 게 다 기록된 책이 하나님 보좌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의 책을 다 쓰고 계신 거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의 책을 보게 됩니다. 어제 토요일도 한 페이지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의 삶을 책에다가 다 기록해 두었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나는 다 잊어버렸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는 일이 그 책 속에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알면 안 되고 부부 사이에 정말 알면 안 되는 일, 친구 사이에도 목사와 교인 사이에도 결코 서로 알아서는 안 되는 나 혼자만의 은밀한 일, 은밀한 생각, 그 책 속에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공개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행위가 기록된 책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선한 일도 있고 악한 일도 있는데 어떤 걸 더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천국 가고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지옥 간다고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그렇게 안 합니다. 죄만 따집니다. 죄만 따집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전직 대통령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과거에 잘한 것도 따지고 잘못한 것도 따져서 어떤 게 더 많은가 이렇게 재판했습니까?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느냐, 무슨 죄를 정말 지었느냐, 그것만 집요하게 따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죄를 지은 게 있는지 그것만 따집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로 기록된 책을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또 한 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책이 생명의 책입니다. 이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은 이 마지막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야, 정말 놀랍잖아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습니까? 아주 쉽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영접하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내가 이제는 마지막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이 세상에서 받는 어떤 복보다도 그 복이 큽니다.
내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아는 것만 가지고도 말할 수 없이 기쁨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전도받아서 교회 오신 분들 지금도 짜증나 계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하여튼 왜 이렇게 집요하게 교회를 나오라는 거야? 아주 귀찮아 죽겠어. 이번에 안 나가면 아마 평생 쫓아다닐 것 같아서 오늘 한 번만 나간다? 그리고 오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을 이렇게 교회를 나오시라고 그렇게 전도한 걸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그 행위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영혼도 구원받아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귀찮아하는 줄 알지만, 부담스러워하는 줄 알지만 이렇게 전도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현관에 들어오실 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큰 이제 상징물 하나를, 게시판을 만들어 두었는데 거기에 두루마리가 그려져 있고 그 두루마리 속에 이름이 빼곡히 쓰여져 있습니다. 아마 자세히 가서 들여다보시면 전도 대상자인 여러분의 이름도 그 속에서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번 전도 집회를 하면서 이 사람이 꼭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의 명단을 거기다가 빼곡히 썼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거기다가 써놓은 것은 이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거기에 기록을 한 겁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복 있고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전도한 겁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나쁜 짓 짓고 살아도 구원은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흔히 도는 이야기 중에 예수 믿고 죄 짓고 살았고 예수는 안 믿는데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짓고 살아도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 진리만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그 말 때문에 더 전도를 안 받는 것입니다. 그 말은 대단히 곡해되어져 있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죄를 짓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의롭고 더 거룩하고 더 사랑이 많고 그렇게 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생명이 그 사람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책이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됐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압니다. 근데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그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으니 당연히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어떻게 의롭게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는 자 다 천국에 갈 거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에 갈 거다, 영생은 얻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실 것입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실 것입니다. 그저 예수 믿는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쁘게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진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당연히 마음대로 어떻게 살아요? 죄 짓고 어떻게 살아요? 바리새인들보다 더 거룩하게 삽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와 멸망당하는 자를 가르치는데 기준이 뭐냐면 주린 자를 보았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고 벗은 자에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갔었느냐, 이게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행위 구원이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정확하게 해석하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줄인 사람, 목마른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을 어떻게 그냥 보고 지나갈 수 있냐 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주님께 하듯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사니까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그러면 의롭고 거룩하고 사랑이 많이 실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 아닙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도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죄성이 있고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혈기도 여전히 있고 성질도 여전히 있고 음란과 어떤 탐심의 유혹도 받고 거짓말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죄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라고 해서 완벽하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온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생명책에 있는 사람에게 특별히 주신 은혜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잘 살려고 애를 썼지만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전히 그들에게는 계속 죄가 나옵니다. 그때 마귀가 참수합니다. 저 사람도 죄인이요, 저 사람도 죄인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그가 죄인이지만 내가 그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기에 그 죄는 다 사함을 받았다.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 사람이 바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받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행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는지 건성으로 넘기면 안 됩니다. 반드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미군이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릴 때 벌써 오래전부터 수 없는 경고 전단을 비행기에서 살포했습니다. 그 히로시마 시민들이 몇 장씩 전단을 받아보았습니다. 그 전단은
빨리 피난 가라는 겁니다. 히로시마 시민 여러분, 1945년 8월 6일 이전까지 50km 밖으로 피난 가십시오. 그날 원자탄이 투하될 터인데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어서 피하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그 전단을 보면서 다 코웃음 쳤습니다. 아니, 우리 시민 전체를 죽일 수 있는 그런 폭탄이 어디 있어? 혹시라도 모르니까 피난 갈까? 아유, 기다려보자. 대부분 그렇게 하느라고 피난을 가지 않았고, 그래서 원자폭탄 떨어질 때 거의 대부분이 다 죽었습니다. 극히 일부 피난 간 사람 외에는. 여러분, 이 일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다 보아서 알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기서 준비가 안 되면 마지막 때 심판자리 앞에서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미리 읽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고 반드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70명의 제자를 둘씩 둘씩 전도를 보냈는데 전도 보낼 때만 해도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지 그들이 돌아올 때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보고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이 얼마나 기쁜가를 주님이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하고 계십니다.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런 권세가 있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기쁘다. 여러분의 이름은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의롭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남 도와주며 살아야 되고 그렇다는 것 아닙니다. 그런 말씀 아닙니다. 우리 이름이 단순히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내 죄, 내가 죄인인 거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 나 위에 죽으신 거 믿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서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기 때문에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남 도와주며 살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두렵지도 않고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꼭 목베임을 받아 순교해야 순교가 아닙니다. 그럴 형편이 여건이 안 되는 사람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순교자만 첫째 부활로 일어납니까? 우리는 기회도 없었는데 순교할 기회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 바로 순교신앙입니다. 실제로 우리 가정, 일터, 수도 없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될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고 그렇게 순종하고 나가면 바로 그 사람이 순교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뭐 구원받을 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은데 그렇습니다. 구원받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전적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때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얼마나 놀라운 상급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리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보낼 수는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기가 막힌 표현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이민 갈 때 이삿짐 다 먼저 배편으로 보내잖아요. 그리고는 가방 하나 들고 그리고 입고 갑니다. 그리고 그 나라 가서 이삿짐 붙였던 거 다 찾아서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 내가 이 땅에서 의롭고 선하고 사랑 베풀고 핍박을 이긴 것, 그것 가지고 구원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그 모든 것이 말할 수 없는 보화가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다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해서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증거가 있는 자로 그렇게 살아서 마지막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는 반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 전도 구원 초청을 하려고 했지만 사실 먼저 교회를 다닌 여러분들에게도 좀 확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 확신이 없으신 분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나 또는 이미 교회 다니셨던 분이나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생명을 가진 자 된다고 하셨으니 제가 이제는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정말 믿고 예수님을 제가 영접합니다. 생명을 가진 자로 살겠습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증거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런 갈망이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밖에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것이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인 것을 아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영생을 구하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주님이 안 주실 리가 없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은 더 그러시고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증거가 불분명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경고삼아 마지막 심판자리에 들어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오늘 완전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은혜의 날이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사모하며 일어섰습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친히 역사하소서. 하나님, 자리에서 일어선 것이지만 저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며 결단이며 사모함이며 간절한 믿음입니다. 주님 응답해 주소서. 주님 역사해 주소서. 생명의 주님 임하여 주소서. 이제는 성령으로 살게 하소서. 생명책에 이름 기록된 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초청받아 온 모든 전도 대상자들이 다 구원을 받고 가게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저 자리에서 일어난 거지만 우리의 마음은 정말 간절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죄성이 우리 속에는 여전히 강합니다. 그러나 내 죄를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고 주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생명이신 주여, 내 안에 오셔서 내 생명이 되소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 기록된 확실한 증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갈망하는 성도에게 주여 응답하소서. 이 시간에 머리머리에 주님이 안수하시고 구별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소서. 오늘 특별히 교회 처음 나온 이들이, 구원을 갈망하여 일어선 이들을 주님의 손에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봉헌해 드린 성도들, 주께서 복을 주소서. 심령에 육신의 병든 것을 고치시고 가정과 기업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 힘이 있게 하옵소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곧 눈앞에 옵니다. 주여, 이민족 평화 통일, 복음 통일 허락해 주소서. 옥류도에 있는 김국기 목사님, 김정욱 선교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김동철 선교사님, 김학성 교수님, 김상덕 교수님, 중국의 온성도 목사님, 속히 석방되도록, 속히 풀려나도록 역사해 주소서. 선교사님들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상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찬송을 뜨겁게 힘있게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불게 양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오늘 구원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들어간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